이제 한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고 원래 이제 이 업이 주업은 아니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격가지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끼고 독배들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직접 차리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농장은. 그래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보다가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고평가들이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봤는데도 네. 여기 이제 컨셉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톱은 엄청 좋아하는데 톱은하고 네네. 제 컨셉하고 너무 맞아갖고 계속 이거 뭐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아 내려가서 진짜 본격적으로 네. 좀 여쭤봐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큰 농장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인큐베이팅 이렇게 해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은 보편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경학과를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경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가 일반적인 이렇게 큰 나무들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고 네. 초화류를 담당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작고 그리고 귀하고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쬐끄만한 식물들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긴 거죠. 쬐끄만한 거를 계속 다루다가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농장팀이 아니고 설계팀이었어요. 네. 네, 공사가 잡히면은 거기 들어갈 내역 짜고 뭐 이런 걸 네. 하는 팀이었고 농장팀은 따로 진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막 발주하고 이런 걸 하는 팀이었어. 근데 너무 농장팀 일이 재밌어 보이고 식물을 직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내 거를 하면서 직접 만지면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창업을 한 거였어요. 계속 그쪽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그래도 네. 어려움이 없이요. 아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지식은 그래도 있는 편이었지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꽃집의 사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은 꽃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시작했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가서 식물을 몇 개씩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다 부딪혔죠. 동네 농원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왕도 없이 가서 사장님들 사장님 이거 몇 개부터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이거 사장님 세 개만 가져가도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가서 배우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싸구나 하면서 그냥 혼자 다 했어요. 진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실평수는 아마 한 12평 정도 될 거예요. 12평이면 꽤 커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 정도는 혼자 네. 관리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매장만 하면은 괜찮은데 네. 제가 다른 일도 막 하다 보니까 아, 그거 참 물어보려고. 네, 벅차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그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아 저는 일단 매장 판매, 유튜브, 블로그, 클래스 그리고 외부 가드닝 시공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시겠군요. 네. 진짜. 근데 이 매장 판매도 제가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입하고 가격 정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분갈이 서비스까지 다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여서 엄청 허덕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못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려면 네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막 견적 보내달라고 하면은 견적 먼저 짜야 되지 유튜브 찍고 있을 수 없잖아요. 클래스도 주에 네 타임 정도? 월요일부터 그랬어요. 토요일까지 해서 4, 5일? 그리고 오전, 오후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업무들이 또 이제 병행이 되니까 네. 더 넓으면 네. 힘들어요. 그렇죠. 더 넓으면 이제 알바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고 저희 엄마가 근처에 계셔가지고 매장 관리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매장이 더 넓어서 관리하는 거는 어쨌든 업무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일이 얼마나 있느냐의 그래서? 차이인 거예요. 저희도 고민된 게 봤던 가게가 네. 실평수 한 40평 정도 되더라고요. 천장님 여기보다 이 정도 돼갖고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럼 여기 계약을 할까 하다가 여기 왔다 간다고 결정을 하자. 왜냐면 매장은
처음이니까 저희가 네. 괜히 또 섣불리 계약했다가 네. 안 될 것 같아서. 사장님은 근데 직원이 있으신? 저희는 두 명 있어요. 사장님 제외하고 네. 두 분. 그럼 매장에서 상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은 온라인 관리하고 CS 마케팅 쪽하고 네. 그 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매장 관리는 저 혼자 해보려고 해요. 40평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류가 없다면? 네네. 그 넓이는 크게 상관없겠네요. 네, 넓이는 상관없고. 근데 대신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리고 매장이 넓으시잖아요. 40평이면은. 그러면 여기서 응대를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그, 가서 잠시 보고 계세요 하고 다시 와서 쫓아가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버거움이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할까?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환경은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네. 이렇게 다 유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식물에 이제 햇볕들이 잘 들어올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런 환경이 제일 좋은가요? 네, 저는 만족을 하는데 이쪽이 남향이에요. 그래서 해가 저쪽에서부터 떠서 오후 되면 이제 이쪽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햇빛이 부족해서 죽거나 꽃을 못 피우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데 대신 엄청 타요. 탄다? 네, 타요. 오히려? 네, 오히려 타고 냉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네. 다 건물들이 따다다 높게 붙어있다 보니까 네. 햇빛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쵸. 지금 거기 봤던데도 이 안문 통해서만 네. 점심 이후에 이렇게 네.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창문 좀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 등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풍성하게 안 들어오더라도 네. 조명 빛 같은 걸로 네,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아예 전기 작업하실 때부터 식물 등을 어떻게 놓을지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서 선을 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웃자라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애초에 할 때 그냥 식물 등을 달아놓고 유지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이 전 매장은 햇빛이 진짜 안 들었어요. 거기는 남향인데 건물에 다 가린 남향이어서 해가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들어오는, 아예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서 그때는 진짜 관리하는데 엄청 애먹었었거든요. 엄청 고민이네요. 저는 이 그래도 햇빛은 등으로 퉁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창문이 많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창문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등갈이 흙. 네. 흙은 식물들은 주 어떤 걸 써요? 저는 그냥 배양토 쓰고요. 그냥 포로 구매해서 써요. 제가 주로 쓰는 게 흥그로 거였는데. 근데 가장 사실 인터넷에서든 어디든 가드닝 하시는 분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 또 유행했던 게 그런 거?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흙들이 좋은지를. 그래서 맞아요. 네. 그냥 저희 가까운 농원 있잖아요. 도매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사보고 가장 좋다는 게 그거나 꽃사랑토.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장에서 네. 네. 그냥 제일 싼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맞아요. 싸게 준다는 거 그냥 받아서 그냥 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시골에서 그냥 파와요 또. 맞아요. 파와갖고 그냥 일부 좀 섞어갖고 네. 이렇게도 쓰고. 맞아요. 겨울 되면 연탄 쳐놓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 아니,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그 배양토로 되어 있는 거 사서 쓰고 한번 쓴 흙은 다 무조건 버려요. 무조건 버려요. 네. 이게 솔직히 흙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등갈이 하나 하면 흙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새 흙 무조건 넣는 편입니다. 아, 우리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런 농장들을 네. 이제 전국적으로 한 80개 정도 이제 관리를 하니까 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분들이 그니까요 통하지 않아요 이미 평생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몇십 년을 아 죽어도 안 받고 싶어요. 그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그냥 작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나중을 봐서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어쨌든 식물한테도 그게 좋게 좋죠. 네. 매장에서는 어떤 식물을 제일 많이 찾아요? 아, 이게 대상 고객이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식물을 진짜 아끼는 분들이 오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목이 좋은 자리도 아니고 제 타겟층은 진짜 식물을 아끼고 오래 키우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오고 꾸준히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선물용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사는 흔둥이 관엽들이 가장 주력이고 그거 말고 뭐 영전 시즌에는 뭐 난도 갖다 놓고 하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흔둥이 관엽 그리고 또 희귀식물만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고객들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집에서 네. 자기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하는 그러한 식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셉도 그렇게 잡으신 네, 거예요? 네, 저는 애초에 식물 가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 항상 가게 가면 사람들 그 사장님들이 다 잘 산다고 하잖아요. 율마를 물어봐도 잘 산다, 로즈마리 물어봐도 잘 산다.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는 못 산다고 알려주고 차라리 잘 사는 거를 추천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못 사는 거는 진짜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최소 확장 안 한 베란다가 있거나 실외에서 키우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실내에서 진짜 잘 사는데 그야말로 흔둥이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친구들 네 주로 그러면은 어쨌든 마케팅 자체도 따로 별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유튜브나 블로그나 네. 식물에 그렇게 관심 가진 분들 맞아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오시고 네. 이렇게 아, 소개가 거죠? 엄청 많고 그리고 단골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렇겠죠. 저희는 네. 그분들이 이제 소개하고 또 단골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왜냐면 식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인스타를 식물 계정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비중이 진짜 높고. 사실 식물이 영원히 모든 식물이 다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죽었을 때 다시 구매하러 오는 게 사실 더 가깝고 더 저렴한 농원이나 꽃집이 많이 있을 텐데 엄청 멀리서 저희 가게를 와주시는 그쵸. 거는 제 얘기를 듣고 제 가치관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게 감사하죠. 네네 맞아요. 장소가 네. 위치가 중요할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어쨌든 임대료는 높아지고 외곽으로 조금 빠지게 되면 네. 어쨌든 오는 데가 좀 다운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주요 타겟층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물 비중을 높일 거면은 목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키울 만한 식물들 아니면 매장을 넓게 해서 대량으로 이제 갖다 놓고 팔 거다 하면은 외곽으로 빠져도 충분히 오실 분들은 오시기 때문에 그 차이로 가요. 그래서 쓰는 자재들도 저는 포장지 꼴랑 저거예요. 저거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게 오는 사람들은 포장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이렇게 동네에서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집에서 어차피 집에 가서 맞아요. 그리고 저런 거 해준다고 아유 해주지 말라고 저거 가면 다 버리고 한다고 하는데 좋은 목으로 가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요런 예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타겟팅하는 거에 맞춰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 그러면 어쨌든 같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위주로 할 거면 굳이 좋은 상권을 뭐 고집할 이유는 특별히 없겠네요. 맞아요. 좋은 상권으로 가면 분명히 매출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거 예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네. 아, 냉난방이 아까 말한 네네. 그거 관리가 제일 궁금했어요. 냉난방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 더울 거고 겨울에는 분명히 엄청 추울 텐데 그걸 어떻게 근데 지금 만약에 옮겨가실 거기가 햇빛이 그렇게 막 많이 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냉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매장처럼 해놓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난방이 문제죠. 그래서 난방은 아예 바닥 난방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요새 필름으로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닥 난방을 하고 들어가면은 운영비가 훨씬 줄어들 거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여름에는 에어컨 네. 겨울에는 저걸로 똑같아요. 난방기, 히터. 네. 히터. 네. 그렇게 해서 적정 온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겨울에는 네. 난방기를 켜놓고 그러면 퇴근하시죠? 네, 너무 추운 날에는 퇴근할 때 켜놓고 퇴근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겨울 동안 일주일도 안 돼요. 켜놓고 퇴근하는 날이. 저는 매장이 워낙 따뜻하니까. 그쵸. 해질 때까지 햇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열이 있고. 네. 저는 한 10도까지는 그냥 두는 편이에요.
10도 이하로 떨어지 네,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켜놓고 퇴근을 하는 거고. 난방비 상당히 많아요. 그쵸. 한, 아,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15만원 정도? 여기에서 겨울에 그러면 관리하시면서 얼어 죽고 이런 네. 것들은 거의 없어요? 있어요. 한 한두 개 정도? 금전수 같은 애들. 워낙, 아, 그쵸, 네, 그쵸. 워낙 추운 그쵸. 걸 싫어하니까. 그럼 여름에는 보통 한 몇 도 정도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한 28도? 28도. 여름에는 저희 매장을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오전 10시에 출근하자마자 저 안마 커튼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한 24도, 5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제일 좋은 피크타임이거든요. 그때 한 28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저걸 다 쳐놔도. 연휴하고 휴가 기간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연휴 사실 길게 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길게 가면은 가족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물을 줘야 돼. 좀 큰 애들이 흠뻑 주고 하면은 뭐 1, 2주 버틴다 치지만 이 친구들은 여름에는 버텨봤자 한 3일? 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여행은 길게 못 가요. 쉽지 않다. 네. 계속 공부해야 돼. 진짜 고객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져서 요새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 식물 많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알 수가 없다. 맞아요. 저도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직대로 왔어, 직대로. 옛날 같았으면 벌써 계약했을 거예요. 네. 계약하고 이제 네. 거기다 이제 뭐 집어넣을지만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네. 아,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네. 사업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되게 식물계를 만만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아, 근데 손님들이 오시면은 엄청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저 어디 갔는데 그 사장님한테 뭐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뜨끔.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여기도 성수기 비수기 당연히 있겠죠. 네, 있는데 좀 덜한 편이에요. 이게 장점이자 아, 단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선물이 많이 안 나가니까 저희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꾸준히 식물이 나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버이날이나 뭐 이런 때처럼 확 많이 매출이 뛰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난번 어버이 때 보니까 저기 카네이션 맞아요. 엄청. 근데 그것도 뭐 주문받아서 하는 게 거의 다고 워킹 손님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매출이 그렇게 뭐 급격하게 뛰거나 하진 않아요. 꽃집 같은 경우는 뭐 1년 월세 다 뽑는다고 하던데 한 5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 맞아요. 요새는 또 5년 전까지는 요즘 선물할 것들이 워낙 다양해져갖고 맞아요. 저는 그냥 평이한 편이에요. 여름보다 겨울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겨울에도? 네. 아. 여름이 오히려 매출이 제일 적어요. 그럼 특별한 비수기가 없겠네요. 네. 이쪽, 딱히 뭐 다루는 이 컨셉으로는. 네네 그렇죠? 맞아요. 타겟층이 항상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수시로 죽으면 와서 교체해 가고 본인 선물 따로 개인적으로 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사가고 하니까 그렇죠. 딱히 성수기 비수기 엄청 네. 저희 같은 경우 성수기 비수기 확실히 갈리니까 여름 맞아요. 겨울 두 달은 아예 뭐 그러니까요. 뭐 평상시에 한 50%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타겟팅 하는 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